하세요. 아이고, 청와대 가셔야 될 것 같아. 목소리 잘못하시고. 남씨입니까? 남궁씨입니까? 남궁씨입니다. 그쵸, 남궁씨입니다. 이거 잘못 얘기해서 남궁정 이룰 수 있어요. 남궁정. 박자를 항상 맞춰야 돼요. 현재 영인을 자유화할 회원이 몇 명입니까? 8,891명입니다. 많긴 한데 참 작다 이제 보니까. 괜찮습니다. 안 잤어요? 만 명이 하나 나올 뿐 한데 지금 마지막이자 안 나오면 끝나 때려쳐. 자, 3월 1일까지 적어도 영인을에서는 몇 명까지 목표치에 도달하겠다. 대국민 승부로 하십시오. 4만 명 목표를 하겠습니다. 우와, 박수 쳐야지 이제 빨리. 자, 일단 약속. 제가 보기에는 이래 신축을 한 게 보여야 돼요. 내려가면 사진 한번 같이 찍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그 기회가 안 돼서 못 찍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한번 약속 한번 했다 이러면 난리 나는데. 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젊은 회원을 가입시켰고 앞으로 나는 이런 형태대로 4만 명에 반드시 달성하겠다. 대국민 담화라고 발표하십니다. 대국민 담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인 중에서도 가장 변두리의 도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좀 참 많은데 힘들고 어려움도 우리 대표님들 덕분에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다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수술하시니까 8개월 됐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판때기 들고 나갑니다. 하루에 8개월인데 하나도 못 받고 얼른 20명 30명도 받아가지고 옵니다. 거기 힘을 얻습니다. 아니, 우리 옛날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용인을 가라 그랬는데 거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용인 가서 죽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게 용인을 공부 잘하면 그 용인 사람들 의리가 있어요. 그걸 되게 잘 보셔가지고 반드시 4만 명, 5만 명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우리 간에 뭐 어색한 이런 약속이 아니라 나라를 승리해야 되겠다는 이 애국심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